현재 고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공사례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지난주 모의계좌 수익률 1위를 차지하신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이 약세였죠. 네. 약세였는데 오늘 한번 보시게 되면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정도면 우리 그 대주주 양도세가 나올 법한데 이제 주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뭐 좀 변동성이 있는 구간인데 사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그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건 아니고요.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오늘 같은 날에도 좀 강하게 1조 넘게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 좀 기다린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 자산을 50조 원대에 넘는 걸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렇게 한번 거기에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꼬리가 다른 날보다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한 번 더 달리고 한 번 더 달렸는데 앞전하고 한번 같이 보면 이때도 한번 꼬리가 두 번 정도 달렸습니다. 이때는 꼬리 한 번 달리고 한 번 더 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감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빠져봤자 이제 더 얼마 빠지겠습니까? 음봉 많이 줘봤자 한두 개 정도. 여기서 바로 반등하면 여기가 저점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코로나처럼 빠지거나 리먼처럼 빠지지 않으니까 전혀 초저금리, 유동성, 고객 예탁금 50조 넘는 그리고 공매도 금지 거기에다가 대주주 양도세만 풀어주면 예, 좋은 이게 또 우리가 새로운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빠지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와중에도 또 이번 주 관심주 그리고 9월 넷째 주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을 때 소개해 주셨던 관심주들도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리뷰해 볼까요? 네, 좀 냈습니다. 사실 뭐 잘 냈고요. 성적을 최선을 네. 다했습니다. 그린 뉴딜을 파고 또 파고 계속 또 팠는데 9월 22일 보니까 코프라 뭐 지금은 이제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뭐 음봉인 장에서 뭐 한 10%, 20%, 30% 가지면 쳐줘야죠. 그게 이제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도 그게 빅데이터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준다. 9월 22일 코프라 수익률 한 12.8% 정도 났었고요. 9월 23일에는 아진산업 되게 많이 났었죠. 이 시장에 37.7%면 엄청 많이 난 거죠. 10월 뭐 진짜 뭐 원금 까먹어도 지금 부족할 판에 10월 13일 HDC 현대 EP 27.21% 나왔고요. 10월 13일 10% 정도 나왔습니다. 동양 피스톤. 10월 15일은 대형가가 오늘 최고점이었는데 오늘 7.7% 뭐 하루 뭐 다음 날 7%면 뭐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자동차 친환경, 그린뉴딜, 저평가, 그리고 실적, 그리고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 그 위주로 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관심주들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화요일 날 이 그린뉴딜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새롭게 노려볼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건 산업, 이건 홀딩스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바로 다음 날에 또 굉장히 잘 갔어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질문 주셨을 때 좀 당황했습니다. 종목을 관심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다른 뭐 그린뉴딜 관련해서 좋은 종목이 없냐 그때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정수장 이때였는데 네. 바로 그 다음 날 이 종목은 20% 정도 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제가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분석을 해서 이런 종목을 찾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홀딩스 가면 이건 산업을 알겠죠. 네. 근데 주부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한샘과 리바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건 산업도 그 다음 날 거의 상 근처까지 갔습니다. 25%. 그 전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따로 우리 저기 아나운서님께서 그린뉴딜 관련해서 다른 종목은 좋은 거 없나요? 그때 네네. 한샘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하고 이건 산업하고 이건 홀딩스 이야기했었는데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들은 여기까지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관심주 적중률이 얼마나 될까가 궁금해지는데요. 대망의 오늘 관심주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면 좋을 관심주 어떤 거 들고 오셨나요? 네. SNU 하나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SNU도 여기서 네. 고고시에서 제가 나왔었는데. 네. 아, 9월 넷째 주에 언급해 주셨던 네네, 맞습니다. SNU 맞죠? SNU. 네. SNU 하나 보겠습니다. SNU를 보시게 되면
보시기에는 이제 주봉, 월봉입니다.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공통점이 이래요. 예,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이게 주식이 좀 어려운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주식이라는 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단타도 있고, 뭐,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단타도 마찬가지고, 중기도 마찬가지고, 뭐, 장기도 마찬가지고, 저점에서 사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주식의 정석이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SNU는 지금 수익이 났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네. 다른 거 없습니다. 혹시나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한번 승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 나왔고요. 이게 그린뉴들이 이제 태양광인데, 안간 종목 중에 유일한 종목이고, SFA, 시총 1조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넷째 주에 소개해 주신 종목들도 계속 잘 가고 있네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관심주 살펴볼게요. 오늘도 그린뉴딜 관련주인가요? 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린뉴딜에 뭐 자동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도 있는데 이 그린뉴딜은 그 방탄복 같은 것 같아요. 예, 벙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요. 오늘 종목도 거기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거기 종목이니까 집중하세요. 관심주는 사이맥스 160980인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하고 이제 연관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대주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제 재밌잖아요. 본인도 뭐 거기 관련돼 있지만 자회사하고 대주주가 이게 싹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내가 중심이면 어머님과 아들 사이에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자기가 딱 둘러싸여져 있다.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린뉴딜이 이 자회사 신도 ENC라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잘 나간 회사인데 정부 지원금도 받고 있고 환경부, 뭐 국토부나 뭐 기타 뭐 한국도로공사 관련해서 뭐 국책 사업도 하고 있고 실제 거기에다가도 사업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아마 지금 2,000개 좀 넘어갑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종목 중에. 근데 아마 제가 보니까 영업이익이 아마 작년 대비해서 미니멈 1000% 10배 정도예요. 작년 한 20억대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되니까 200억이 넘어가는데 이번에 컨센서스를 더 올렸더라고요. 좀 더 200억에서 200억 올렸습니다. 작년에 20억, 올해 200억이요. 공이 3개. 네. 3개인데 엄청난 거죠. 뭐, 이 코로나 시절에 영업이익을 10배 되는 회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이건 있어요. 작년에 기저효과는 좀 낮았어요, 원래. 200억 정도 되다가 2017년이나 2018년까지. 근데 2019년에 작년까지 투자하면서 한 20억 정도 했는데 그게 이제 기회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순이익도 한 10배 정도 되더라고, 상반기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저평가돼 있고, 뭐 퍼나 뭐 다른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고요. 보시게 되면 좀 더 깊숙이 한번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제가 사이맥스 자회사 신도 ENC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 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원, 한국도로공사, 카톨릭대학교, 국방부, 뭐 동국제약,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 정도로 이 신도 ENC 사이맥스 자회사 나중에 이제 상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사이맥스 자회사, 아까 이것도 신대 ENC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유해가스, 미세입자, 악취. 이게 어디에 필요해요? 반도체 회사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처리. 엄청나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용 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하는 기업에다가, 수주를 받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신도 ENC 그린뉴딜 사업인데 대기, 수질, 건설, 플랜트, 에너지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환경 관련된 거 신재생 에너지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외 기술 협력도 보이고 있네요.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수, 미세먼지, 대기, 수질 그럼 당연히 삼성 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삼성전자 밑에 보시면 세방전지 큰 프로젝트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이 신도 ENC라는 회사가 해외 협력까지 상당히 그린뉴딜에서 협력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나아가는 모습이 좋네요. 왼쪽에 협력업체 보면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차이나, 비에트남, 그리고 제머니, 코리아, 재팬 다 있네요.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좀 짧게 넘어가 보면 환경부하고 지금 뭐 국책 사업하고 있는 건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재무제표인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거 하나만 좀
집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작년에 영업이익인데 컨센서스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200억 내놨거든요. 근데 230억을 더 넣어 더 올려놨네요. 영업이익이 1000%가 이제 넘어간 거죠. 엄청난 거죠. 단기순이익도 아셨죠? 기저효과도 있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이제 다른 화면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거 이제 재무제표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 뭐 수치로 보면 실질적으로 10배 갔는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140억에서 400억 마이너스 영업이익에서 73억 단기순이익은 2억에서 76억 뭐 엄청나게 빵빵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대주주 인지 컨트롤스 여기 보이시죠? 이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지 컨트롤스인데 이 회사가 바로 플라스틱 부품과 자동차 엔진 온도 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차트까지 못 본 게 아쉬운데요. 혹시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료 방송에서 4시 50분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금 시장도 힘들고 저 이런 종목들을 못 하셨으면 그래서 제가 복구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4시 50분에 꼭 오늘 오셔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복구를 하고 정리를 해나갈 건지 내 돈을 다시 찾을 건지 제가 무료방송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방송에서 박준남 매니저님 또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